네네. 아, 한 명 더 와요? 네. 아, 그럼 아, 우리 셋이 해서 해요? 네. 오. 어, 그러면 운동부가 그럼... 또 오나요? 이 시민공원 청소 그런 건 아니죠? 뭐 기계 이거 뭐 다 닦고 뭐 기름칠하고 뭐,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웃는 거.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를 아니 누구?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어쩐지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예, 지금 촬영하다가. 예. 예, 되게 좋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 예, 예. 예. 근데 되게 이렇게 외롭게 하시네요. 저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모이면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예.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파스 네. 붙이고. 아.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배우 맨 처음에 초창기 하실 때 굉장히 좀 단역도 하시고 좀 이렇게 어려움 많이 겪었다고 들었는데 알바 같은 거 많이 하셨겠어요? 아, 알바 많이 했죠. 아, 그래요? 많이 했죠. 뭐 하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 도로공사. 아, 도로공사요? 네, 도로공사 했었는데. 이거 깐 거요? 네. 제가 뭐 저희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는 제가 깔았다. 경인고속도로요? 제2경인고속도로. 와. 네, 대리운전도 했었고. 대리운전이요? 네. 아, 그다음에 신문 배달이랑 우유 배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아, 그건 기본. 아, 기본적으로 했었었고. 네. 내가 볼 때 이거 딱 이거 감고 왔을 때 아니야, 아니야. 벌써 준비를 하신 이게... 거야. 이게 4시에 나가서 하는 거 같아. 고생 많이 하셨네. 와. 진정한 알바의 신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좀 편하겠다. 기대가 되겠다. 아, 오늘. 첨단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세차장이 와, 이게 무슨 세차장이 와. 이렇게. 야. 이거는 뭐 모터쇼 뭐 모터쇼 할 것 뭐, 같은데. 이야 진짜 멋있다. 크다. 예. 비나 많이 왔으면 좋겠다. 세차장에 비 오면 뭐하나? 막걸리 마시나? 아, 막걸리 마시나? 그쵸. 파전에 딱 막걸리 있잖아. 그러니까, 아, 최고죠.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만이 대신 그... 네. 김병만 씨 대신 네. 저희 오늘 알바 왔습니다. 네네네. 저희 직원이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로써 말고 행동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보고 계세요. 네네. 이렇게 더러워진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오. 항상 손이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분사하시면 살갗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 정도 세요? 아, 근데 자세가 아이고.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멋있... 네, 무릎이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다음주 멋지는 외부 자극적인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와. 고장면의 더러운 오염물들을 야, 완전 겨울왕국인데? 네, 완전 예쁘네. 야, 나도 이렇게 거품 목욕 안 하는데. 야, 아, 성훈이가 이런 잘하겠네. 거품 목욕 잘 시키겠네. 왜? 아니. 네가 자세히 보는 거 보니까 이 거품 목욕을 잘 시킬 것 같아.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손 조심하시고, 손 조심. 고압수에 맞으면 손 바로 찢어져요. 아, 조심해, 조심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빨아야 되니까. 어, 잘한다. 야, 잘하네.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잘한다. 성훈 씨가 잘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기 저는 정한 씨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정한 씨가 이제 처음부터 외부 하는 걸로. 아니. 하체 힘이 좋으시니까. 네. 이거는 하체 힘이 좋아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아. 정한 씨가 하시는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은퇴했고 현역이잖아요. 실내가 어려워요, 실내가. 실내가 세차는 실내가 어려워. 실내 오늘. 아, 실내였습니다. 오. 아, 탈수기. 자, 주시고. 자, 한번 타월들 한번 잡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살짝만 딱 당기면은 물기가 완벽히 제거가 돼요. 싹 닦고. 아, 이런 데는 한번 훑고 지나가.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네.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고 열정적이시네요. 아니요, 지금 병만이가 하는 거라 내부로 적합합니다. 아닙니다. 저 내부가 제가 아 이게 손가락이 저 제가 매니저님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내부 아 내부 제일 힘든데 이게 아 이게 아 너무 할 게 많아.
일단 뺀 다음에. 네. 뭐야, 로또! 이런 거, 저기 뭐야, 이런 거 저기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니, 나왔다고. 네, 알겠습니다. 나왔다고. 야, 이분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한테 감사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장례식장 이거 뭐? 비누 안 오네. 비누 안 오네. 미트즈 예, 예. 같이 가셔가지고 아까 배우신 거 미트즈를 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야, 조한아. 야, 어? 제대로 안 닦았어, 이거 다. 비. 봐봐. 근데 내가 안 닦았어. 여기까지 갖다 좀 푸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아니, 여기 되게 힘드네. 모르겠어요. 어, 비 오지도. 아니, 비가. 아, 어, 또 왔다. 야, 이 어. 자동차도. 와. 야, 비싼 거 왔네. 와. 네. 야, 얘는. 오호.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오.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처음 봤어요. 아, 그. 아우, 너무 긴장됐죠. 아, 이 차는 안 타봤어요. 아, 이거는 왠지 손대기가 좀 그렇네. 아, 불안한데? 네. 아, 가까이 가면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멀리. 차 깨끗한데 안 닦아도 되는데? 빨간색 입고 계시고, 자, 스무스하게. 야, 진짜 이거는 잘 닦아줘야 되겠다. 아, 이 차. 야, 어떤 차든 다 똑같이 잘 닦아줘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기스나면은 누가 보상해줘요? 네? 다 직접 물어내셔야 돼요. 아, 저희가요? 네. 아, 그래? 네. 타면 안 되는 거죠? 와, 이거를. 안 타고 어떻게 닦아요, 그럼? 제가 5억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닦는 내내 긴장해서 닦았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저기, 내부 또. 앉아요? 네? 앉아요? 뭐야, 이거 뭔... 아. 오. 너무하다, 정말. 야, 이 알바이. 빨리 죽겠는데, 이거가? 여기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응? 아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지금 뭐, 이거 뭐, 차가 뭐. 아우. 그 고객님들 차량이 블랙박스가 켜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꺼져 있는 걸 확인했는데 차가 지저분한 차량에 대해서 절대 험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되니까. 아, 네. 네. 아니 블랙박스가 꺼져 있던 켜져 있던 기본 예의니까 항상 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차 얼마나 사랑한대요 이거. 그럼요. 네. My girlfriend. 이름이 카시예요. 성이 있거든요. 아 우리 또 귀여운 여친. 아이고 귀엽네 또. 타이어 드레싱 다 하셨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경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물건은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여기 경고예요. 경고. 정훈 씨가 일을 제일 잘해요. 그렇죠? 예. 우리 정한 씨가 일을 제일 잘하실 줄 알았는데. 정훈 씨가 말만 잘해. 말만 잘해.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야, 너무 가까이 온 거 아니야? 떨어져. 설레였는데, 지금. 아, 무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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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건데, 이거 하지 마. 손님 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아, 요것만 네. 빨리 끝내시고 식사하실게요. 네. 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따는 거야, 이게. 아, 좋아. 선생님, 다 됐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 아, 기가 막혀요. 팔이 한 두 마리 쓰러져 죽었어요. 아, 미끄러져가지고. 모기는 들러붙지도 못해요. 아, 미끄 한 마리 타. 아, 진짜요, 예. 식사들 하셨어요? 네, 식사. 네, 아, 네. 우리 선배님 아직도 하고 있네. 식사 하셨나? 아,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는데요. 근데 물 튀긴 분은 아직까지 방법을 모르시나 봐요. 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그거. 네. 위험해요. 조심하겠습니다. 자, 얼추 다 되셨으면 네.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네. 운전석 실내 끝났습니다. 네. 트렁크 끝났습니다. 다이아 끝났습니다. 아, 다. 아, 마운틴. 네, 했어요. 오케이. 출차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손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냥 줄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차 크다 보니까 또 꼼꼼히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한 시간 걸렸는데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렸는데 더 이제 위에 천장을 좀 투기시하다고 보니까 네. 언제 가냐고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일단 저희의 잘못이잖아요. 그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고 밀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오래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약속 시간에 늦으셨나 보다. 저희가 손이 좀 더 빨랐다면 빨리 차를 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손에 어느 정도 익으셨으니까 꼼꼼하게 향수로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네네네. 쉽지 않은데. 야, 이것도 시간이구나. 야,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게. 빨리 안 하면 안 돼. 아우, 오, 오. 이쪽으로 끝났습니다. 네. 타이어 끝났습니다. 밑에. 성훈아. 밑에 대갈게요. 하루에 50 되면 8시간 근무. 어우, 겁나 빨리 닦아야 되는 거네. 그냥 웃어도 되는 거죠. 웃는 건 괜찮은 거잖아. 네, 완전 괜찮죠. 어? 완전 괜찮죠. 자, 일단 차 문을 오픈하겠습니다. 에? 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사장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네. 아, 여기서 서비스 차원에서 털어드려야지. 아, 야, 얘. 내게.
어우, 손이 깨끗이 해야 돼. 이거는 왜 갖고 다니지? 오, 진짜. 자, 빨리빨리 지금 뭐해요? 빨리빨리. 이게 이 안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제가 늦게요. 이게 안에서 나오긴 나왔냐고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이거 처음에 어떤 건지 몰라서. 다 나왔어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기왕우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그때 처음 제가 샀던 차가 카니발이었는데 뒤에 침대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아 좋아 잘 닦여. 아 훌륭해. 이거 두 개. 방광봉이 있었는데? 우산 네 개. 우산 네 개 여기. 아니 이걸 맞춰서 좀 정리를 해서. 위에다가 이불을 깔아놨더라고요, 아까. 아, 이불 안 빠지게 거기에 해놨구나. 네. 이게 새 차가 아니라 새 차를 만들어주겠는데? 이제 요거는 닦다가요. 여기 차곡차곡 들어가 있던데. 아, 그래요? 야, 새 집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케이, 아, 깔끔해졌다. 오케이. 자. 이거는 바로 출차해서 제가 주차 진행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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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우리도 깨끗하게 하니까 좀 기분 좋더라. 기분 좋아. 어. 깨끗해지죠? 와, 새 차잖아. 떨어진 들어가 있는 거. 네, 다음 차량 없어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오. 저 따라오시고 조금만 쉬고. 네. 아, 쉴 시간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차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쉬는 겁니다. 예. 힘드시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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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니까 짠이라도. 네. 네, 조금 많이 보내실 거예요. 운동하는 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마 저거 새 차 들어오는 건 아니죠? 설마 저거 새 차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니야. 아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네.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우와 하나 둘 셋 넷. 봤어. 굳이 여기 와서 세차를 할 필요가 있나? 뭘 해보니까 약품도 다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데 가야죠. 네 그래야죠. 내가 커피 줄 때부터 이상했어. 그러니까. 자 또 하시죠. 네. 그러니까. 너 왜 주나 했어. 커피 왜 주나 했어. 쉰 지 뭐 5분도 안 됐을걸요? 설마 했는데 딱더라고요. 왜냐면 동호회분들은 자기 차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본인 세차를 할 줄 알았죠. 아, 잘한다 진짜. 어떻게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차단 닦겠습니다. 예, 그쪽이 닦았어요. 제가 예, 다 닦았습니다. 예, 밑에 닦았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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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도 파이팅!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마지막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뭔가 대화가 됐던 것 같은 느낌. 서로 이제 손발도 척척 맞고 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말을 안 해도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